자, 우리 이전 영상에서 야구공의 스티치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도 이어서 실밥의 역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 접속사 when으로 문장이 시작되고 있죠. 자, 첫 문장부터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단 해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처럼 둥근 물체가 던져질 때 공의 앞부분이 공기를 히트, 칩니다. 자, 공기를 찐다는 건 공이 날아가면서 공기에 부딪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곳의 공기 압력을 increasing, 증가시키면서요. 자, 여기서 where은 공의 앞부분, the front part를 가리키겠죠? 자, 그 다음 접속사 while은 무엇 무엇인 반면에 라고 해석을 해서 반면 공기가 희박해진대요. 공의 뒷부분에서는요. 공기의 압력을 낮게 만들면서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공이 날아갈 때, 공의 앞부분은 공기 압력이 늘어나고, 반대로 공의 뒷부분은 공기 양이 희박해지면서 압력이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의미는 이 정도로 파악을 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이 문장의 문법적인 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은 사람이 던지는 거고, 공 입장에서는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is thrown이라는 수동태 형태를 써줬고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1번 문장과 2번 문장, 요두 문장이 접속사 while 사이에 두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장을 먼저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increasing이라는 분사 구문이 나와 있고, 자, 2번 문장은 주어 다음에 동사, 보어, 뒤에 making이란 분사 구문이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이러한 공의 앞뒤의 압력의 차이는 만들어낸대요. 자, 뭘 만들어내냐면 unwanted, 자, 원치 않는 효과를요. 자, called drag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력이라 불리우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drag라는 이 단어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일단 명사로 쓰였죠. 자, 그리고 항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뒤에서 관계대명사 대시 꾸며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항력이 뭐냐면 문자 그대로 공을 backward, 뒤로 끌어당기고 속도를 slow down, 늦추는 거래요. 자, 공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압력 차이가 그 공이 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뒤로 끌어당기는 이 항력이라는 원치 않은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공을 던졌을 때 저항 없이 앞으로 훅 나가야 되는데 항력에 작용해서 공을 뒤로 끌어당기게 되면 당연히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문법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 여기 effect라는 명사는 unwanted라는 형용사가 앞에서 한번 꾸며주고 called라는 과거 분사가 뒤에서 다시 한번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면 자, 바로 이것이 실밥이 작용하는 곳입니다. 또는 실밥이 뭔가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동사 is와 관계 부사 where 사이에는 선행사 the place나 the situation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컬링 질문에서 the reason why의 선행사 the reason을 생략하고 관계 부사 why만 써준 것처럼 여기서도 선행사 the place를 생략하고 관계부사 where만 써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항력 때문에 공의 속도가 느려지는 바로 이 상황이 실밥이 뭔가 자기의 역할을 발휘하게 되는 지점이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실밥은 공기를 어느 정도 scoop, 퍼내서 그 공기를 inward, 안쪽으로 보내버린대요. 공의 뒤쪽으로요. 자, 이것은 효과적으로 공 뒷부분에 실제 공기 압력을 높여줍니다. 자, 그 다음 컴마 위치,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항력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항력이 줄어들면 공은 그만큼 앞으로 더잘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further, 게다가 야구공이 is released, 던져질 때 투수는 공에 can push spin, 회전을 줄 수가 있대요. 자, 그리고 as the ball spins, 그 공이 회전을 할 때의 실밥은 그 공이 이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자, 어떤 방향이냐면 투수가 intend, 의도한 방향이 되겠죠. 자, 이게 실밥이 하고 있는 또 다른 역할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실밥의 역할은 공이 투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이 문장도 문법적인 부분을 조금 보면
help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보와가 같이 나와서 A가 B하도록 돕다, A가 B하는 것을 돕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이 목적어 자리의 동사 원형과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to 부정사가 모두 쓰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the direction 이 부분을 보면 사실 이 direction과 the picture 사이에는 direction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있었을 텐데 자,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면서 이 명사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좀더 다뤄보기로 하고 영상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